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수능 전형 요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3학년 정도라면 특히 또 아시고. 수능의 대입의 표준 전형 체계가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는 2024잖아요, 올해가. 25, 26, 27학년도까지 똑같은 체제로 가게 됩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교과냐, 학생부의 종합이냐, 아니면 수시에 논술 지원할 거냐, 아니면 정시 수능할 거냐, 그리고 수시 6번 지원, 정시 3번 지원, 군별 한 번씩. 이런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요. 일정도 보시면 우리 올해는 9월 11일에서 15일까지 대학에서 정한 수시 원서 넣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2월 15일 날 합격자 발표할 거고요. 요 사이에 먼저 발표할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16일 날 수능 시험 보고, 그 다음 수시 다안 되면은 정시 준비하고, 뭐 이런 일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수시를 목전에 두고 있으면 중요한 게, 11월 15일 날, 9월 11일에서 15일 날요 사이에 수시 지원을 딱 하고 나면, 16일부터는 수능 최저 기준을 갖출 거냐, 논술 공부를 해나갈 거냐, 아니면은 요즘 뭐 올해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전면 없어졌습니다만, 대학에 따라서는 뭐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있어요. 뭐 자기 학업 보고서라든지 또는 이제 뭐 카이스트라든지 등등에서는 또 여전히 자기소개서를 또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또는 면접 준비를 해야 될지 요 전형 기간 동안에 내가 있는 대학별 고사 날짜에 맞춰서 특정 전형 요소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 하지 말란 말씀을 제가 굳이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걸다 챙겨간다든지 아니면 많은 걸 하게 되면 아이는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하시면서 9월 15일까지 수시 원서 딱 접수하시면 이 순서가 좀 정해지든지 아니면 버릴 것은 좀 내려놓고 할수 있는 것만 하시든지 그렇게 전략을 좀 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팁으로 드리고요. 올해 입시가 2024학년도잖아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언제예요?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나와 있었던 거예요. 2019년 11월에 발표됐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보면 전형 자료 공정성, 그다음에 전형간 불균형 해소, 사회 통합 전형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나왔던 것들이 교사 추천서 폐지되고 자기소개서까지 폐지되는 거. 작년까지는 자기소개서 문항수를 줄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반영하라. 이것도 2022학년도부터 했어요. 그 다음에 2022학년도부터 지금 학생부의 교과 전형, 지역 균형이라든지 추천 전형 있죠? 얘도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모든 게다 정리되는 해예요. 올해 입시가 내년도 이어지고, 후년년도 이어지고, 계속 똑같이 갈 거예요. 그러면 재수해도 수시의 가능성이 있나?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어쨌든 올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입시 체제는 올해 체제가 계속 공고하게 한 3년 더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좀 정리가 돼서 계속 정리해 왔는데, 올해 가장 큰 거는 수상 경력하고 독서 활동이 학생부에는 있어요. 근데 대학 입시에는 반영이 안 돼요. 개인 봉사 활동도 마찬가지고, 자율 동아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여기 보시면 미기재 있고 미반영이 헷갈리실 텐데 미기재는 학생부에 아예 적히지 않아요. 미기재 적 기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미반영은 학생부에 있어요. 내용은 있는데 대학 입시에서 반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교과의 서류들이 많이 덜어져 나가니까 결국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굉장히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제가 대입 결과 가지고 이 대학에 갈수 있나 없나를 좀 진단할 때 말씀드릴 텐데 지난해 결과하고 비교해 보실 때도 이게 조금 더 이제 조심스럽게 좀 살펴보시는 게 낙관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심각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네. 그런 정도로 좀 진중하게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내신으로만 하는 전형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올해입니다. 자, 수시 모집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한 다섯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관, 학생부 종합의 모집 인원이 다 줄었어요. 올해가 지난해에 비해서. 그 다음에 지역 균형,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죠?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는 대학들이 좀 있고요. 학교별로 추천 인원도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후보 구분을 좀 많이 확보해 놓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논술 전형은 모집 인원이 조금 늘었고요.
인문계열 위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시험 체제 자체가 지금 바뀐 수능에서는 인문계열 학생들의 등급을 잘 받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문계열 애들에게 수능 최저의 기준을 좀 낮춰줘야 된다. 이런 추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소개서가 금년에 전면 폐지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인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요. 올해 전체 인원은 계속 지난해 조금 늘었는데 올해 줄어가지고 한 34만 명 정도 뽑는데 수시 정시가 27만, 7만 2천입니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한번 살펴본 거는 지난해에 비해서 전체 모집 인원이 줄었어요. 4,800명이 줄었는데 수시는 많이 안 줄고 정시가 많이 줄었어요. 4,400명이나 줄었으니까. 그러면 수시 정시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나눠보면 학생부 교과고 종합이 줄었어요. 그죠? 교과 종합이 2,300명 가까이 줄었네요. 그 다음에 정시는 3,600명이나 줄었어요. 이게 수시도 줄고 정시도 줄고 학생부도 줄고 수능 위주도 줄고, 그죠? 전체적으로는. 근데 좀 보시면은 수도권, 비수도권 나눠보면 좀 다릅니다. 수도권은요, 수시 모집만 이렇게 떼놓고 보면 교과고 종합이 각각 한 500여 명씩 줄었잖아요. 논술은 오히려 좀 늘었어요. 한 300명. 근데 비수도권에 가서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기에 비수도권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지금 수도권에서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이 인원들은 일부분은 대부분 다 정시 모집으로 갔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줄어드는 인원들은 정시 모집으로 일정 부분이 많이 갔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수시 모집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시 모집을 놓고 보면 아까 비수도권은 수능 위주 인원이 더 많이 줄었죠. 4,200명이나 줄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도권은 좀 늘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까 줄어든 학생부 인원들은 다 수능 인원으로 수도권에는 가 있다. 이런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인원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원은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밖에 보니까 요강이 거의 다 소진됐더라고요. 요강, 각 대학별 요강 많이 챙기셨잖아요. 그죠? 그 요강에 나오는 모집 단위별로 전형 유형별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전국 단위 인원, 수도권 단위 인원, 대학별 인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것보다 내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전형 유형별로 어떻게 달라졌느냐 보셔야 되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역균형이나 추천 인원의 모집 인원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정리해봤어요. 보니까 고대는 학추가 학교 추천 전형이 지난해보다 모집 인원이 몇 명 줄었어요? 200명 좀 넘게 줄었잖아요. 좀 나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커트라인이 올라갈 거예요. 그죠?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에서 학교 추천이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경쟁률도 약간 올라가면서 컷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민대는 반대로 늘었어요. 그죠? 전형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거꾸로 컷이 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보면 동덕여대는 많이 줄었어요.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는 조금 줄었고요. 그 다음 보면 인하대도 인원이 늘었네요. 그죠? 200명이나. 이런 데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전형 유형별로, 모집 단위별로까지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고등학교별로 추천 인원 받는 것도 보면 서강대는 원래 10명 받았어요. 고교별로. 근데 20명으로 늘렸어요. 지원자 풀을 좀 늘려놓겠다는 얘기죠. 왜냐면 뒤에 예비번호 주고 추합으로 계속 합격시키는데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뽑긴 뽑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좀 많이 받아놓자 이런 차원이고요. 시립대도 8명에서 10명으로 늘렸죠. 숙명여대는 여학생 수의 10%였는데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냥 우리 학교별로 우리 대학에 뭐 숫자에 상관없이 그냥 지원해도 된다. 이렇게. 그러면 연대는 5%였다가 10명으로 늘린 거.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 증감에 따라서 모집 단위별로 경쟁률이라든지 합격선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논술을 한번 보면요. 논술은 금년도에도 38개 대학에서 11,000명 정도 뽑는데 인원이 뭐 아까 한 300명 정도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한 200명 정도 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거의 대동소이해서 유지가 된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변화는 없어요.
한 가지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인서울에 있잖아요. 수도권까지 본다면 한양대 에리카가 논술이 있었어요. 근데 논술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논술로 보는 후보군에서 하나 좀 빠지게 되는 게 특징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반영 비율의 특징은요. 최근에 와서는 논술만 가지고 뽑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뒤에서 이제 예시로 경희대도 나오는데 경희대도 지난해까지 논술의 학생부가 포함이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논술만 가지고 뽑아요. 그래서 요 대학들 성대, 연대, 그 다음에 건대, 경희대, 이화여대, 국직국직한 대학들이잖아요. 이런 대학들이 전부가 다 논술만 가지고 뽑습니다. 학생부가 없어요. 심지어 연세대 같은 경우 뭐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만 가지고 뽑는 대학들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추세는 논술의 반영 비율도 확대됩니다. 보시는 대로 70에서 80으로, 그죠? 그 다음에 70에서 80, 이렇게 점점 더 논술의 반영 비중이 확대되면서 논술 전형이잖아요? 그야말로 논술 성적이 우수한 애들을 뽑겠다. 전형 취지에 맞추겠다.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인원은 조금 늘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시 한 가지 특징은 인문 계열 위주로 고대 학초에서도 지난해에 비해서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6이었는데 7. 그죠? 두 개 합이 6이었는데 성신여대도 직윤해서 합이 7. 이렇게 해서 한 등급 정도씩 더 완화시켜서 등급을 낮춰줬어요. 이게 인문 계열 모집단위에 해당되는 전형 유형입니다. 그죠? 이 자연계열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서 정시도 쉽지 않지만 수시에서도 자연계열 학생들은 여전히 수능 점수에 편점수 100분의 등급을 구하는 점수 체제에 더 유리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긴 하나 등급이 유지가 되고요. 인문계열은 조금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중간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 대입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당연히 풍선효과가 생깁니다. 작년까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와 면접 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뽑았다면 학생부와 면접의 영향력이 더 늘어나겠죠. 자기소개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자기소개서 지난해에 서울대 예시인데요. 이 자기소개서 어떤 기준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했고 이렇게 쓰여진 자기소개서에서 대학은 뭘 보려고 했던 건가요?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들을 캐치하려고 했던 건가요?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면접이라든지 또는 학생부 서류에도 여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로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 학생부가 아직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상황,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쭉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상 경력하고 독서 활동이 아까 대입의 금년부터 미반영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반영되면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한양대에서 얘기했던 학생부 주요 평가 영역에 작년도에 있었어요. 수상 경력, 금년에 없고 세특, 창체 활동, 행특 이거잖아요. 그러면 수상 경력 없어지면 나머지 영역을 더 챙겨서 보고 비율이,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죠? 당연히. 근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상 경력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세특이라든지 또는 자율 활동이라든지 행등 종합 의견에 이 수상 경력과 관련된 수상 경력으로만 적히지는 않으나 탐구 활동 등등을 비롯해서 이전에 수상 경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리트들을 살릴 수 있는 게 과연 있느냐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은 거는 어떻든 간에 지난해하고 입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과연 이 학생부에서 지금 없어지는 요소들이라든지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이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부에서 쓰여지지 않는다면, 만약 그걸 캐치하지 않는다면 이 요소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독서활동이 필요 없는 건가? 수상이 고2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수상경력이 필요 없는 건가? 독서활동이 없어도 되는 건가? 이런 게 맞는 건가는 금년 입시를 보시면 고2 부모님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저 항목에 안 적어도 된다. 오케이. 하지만 저런 내용들, 특히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수업활동에서 분명히 가장 먼저 쓰이거든요. 그래서 책 읽기 하셔야 돼요. 해당 교과에 관련되는 얘기들을. 그래서 기재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 수업활동을 할 수 있는, 교과활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전향해야 된다는 점을 조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수시 전형 분석에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예시를 경희대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얘는 전형 계획 때 나와있던 수시하고 정시에 다 보면 예를 들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이라든지 좀 보고 싶은 대학이 안 나온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는 방법만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자, 보시면 수시 정시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수능 이렇게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모집 전형 유형이에요. 그죠? 수시정시에. 이 전형 유형에서 내가 모집 단위, 크게 의예다 이렇게 하면 의예, 높아요. 자, 의예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8명 뽑고, 학종에서는 네오른의 상스라고 해서 33명 뽑고, 논술로 15명 뽑고, 수능으로 44명 뽑죠. 가장 많이 뽑는 모집 단위가 어디예요? 정시죠, 정시. 그죠? 어우, 정시 만만치 않은데. 하지만 난 정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 다음에 교과고, 그 다음에 논술인 거죠. 교과고 논술은 뭐 비슷하긴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추세이거든요.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고3이면 다 준비해 왔을 거예요. 교과를 준비해 왔을 수도 있고, 종합을 준비해 왔을 수도 있고, 이 두 개 준비를 해왔는데 잘 안 됐다 그러면 논술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타이밍 시점이 지금 8월 정도에 고민을 하시고 수시 지원을 하시면서 또 수시 지원을 하기 이전에 미리 대학별 고사에 뭘 준비를 할 건지를 먼저 좀 정리를 하시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 학생이 안 온 이유도 그럴 이유일 수도 있는데 네, 대학별 고사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형 유형별로 좀 살펴보면요. 교재를 잠깐만 펴보시겠어요? 26페이지. 앞에 했던 거는 다 다른 내용들 좀 있고요. 여기 지금 교과 전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전형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26페이지에서 아마 34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챙겨서 보시면 됩니다. 그죠? 뒤에서 종합 설명할 거예요. 종합은 35에서 54까지.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55에서부터 77까지. 제가 아마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기회균형, 여기 아마 농어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기회균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78에서 그 이후에 있습니다. 접어 놓으시고요. 이 책 우리 주무관님이나 선생님들이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 꼭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잘 돼 있고요. 인쇄를 깔끔하게 잘 해주셨어요. 자, 그 내용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자,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은 뭘까요? 학생부 교과잖아요. 내신으로 뽑는 거예요. 내신.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서울 같으면 2등급 이상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쉽지 않아요. 내가 내신이 봤더니 국수영사, 국수영과 정도로만 봤더니 평균 2등급 이하다 그러면 주요대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라고 일단 생각해 봐야 되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약간 높게 걸려 있거나 또는 자연계열이다 그러면 2점 몇 등급 정도나 뭐 3등급 가까이 가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일단 생각을 해보고 더 디테일한 거는 대학별로 모집 단위별로 찾아봐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보면 이 대학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과만 가지고 뽑는 게 정석인데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이 교과 전형만 뽑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한양대 지역균형 발전 같은 전형은 학생부의 최저 컷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죠? 물론 이 위에 복수 합격해 놓고 뭐 연대라든지 고대라든지 또는 서울대 지균으로 빠질 학생들이 있으면 그나마 좀 낫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높습니다. 1등급 거의 초반대입니다. 그죠? 1.2, 1.3 뭐 이렇겠죠. 연세대는 교과 전형을 하는데 일단 내신으로 5배수를 딱 추려놓고 면접을 봐요. 헐, 기가 막힙니다. 그죠? 인터뷰에서 뽑겠다는 거죠. 왜 인터뷰를 하느냐? 수능 최저 기준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양대처럼 뭔가 근거 없이 그냥 우리 구로에서 공부 잘하는 뭐뭐 고르고 다니는 그 내신이나 지역에 있는 내신이나 똑같이 보지 않고 일단 인터뷰하겠다는 얘기죠. 아이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성균관대는 보면 아 무슨 소리야. 일단 내신만 보고 나머지는 학생부 보고 뽑을게. 학생부의 정성평가입니다. 요거는 종합평가를 살짝 포함해서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수능은 어느 정도 돼야지. 이렇게.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강대처럼 그냥 우리는 수능 최저만 볼게. 이 비교가는 출결하고 봉사거든요. 시간이라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신 보고 수능 최저 보고 뽑을게. 이런 거죠. 고대는 수능 최저도 있고 학생부 종합처럼 서류도 보고 뽑습니다. 가장 좀 뭐라 그러죠? 네. 힘든 전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내신이 가장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갖춰진 데도 있고 면접을 보거나 서류 평가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그러면
내신만 좋으면 내신으로만 가시면 되고요. 아, 난 내신도 괜찮은데 수능 최저도 좀 받칠 수 있어. 그러면 그 전형을 선발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나는 학생부 종합도 괜찮아.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는 종합 전형에 약간 가까운 걸 선택하는 것도 나을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종합에는 워낙 종합 전형이 센 애들이 또 많이 올 수 있어서. 자, 종합 전형에 가볼게요. 종합 전형은 내신과 함께 다른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들도 주로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서류관이라는 게 지금은 학생부만 가지고 있으니까 학생부 안에서의 전형 요소 간 종합적인 경쟁,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지금은 좀 줄여가지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뭐 이런 정도로 줄여서 뒤에서 나옵니다만. 자, 어쨌거나 여기는 1단계에서 서류, 주로 학생부죠, 다. 학생부를 가지고 뽑아놓고 2단계 면접 봅니다. 그러니까 3배수 내지 5배수를 1단계 뽑아놓고 2단계 면접을 봐서 뽑겠다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의 기본 틀입니다. 그죠? 근데 하지만, 뭐야. 우리는 그냥 학생부만 가지고 뽑을게, 서강대.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 학생부만 가지고 뽑을게, 성균관대.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 학생부만 가지고 뽑을게, 예, 한양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연고대 또는 서울대에서 붙지 못한 아이들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수능 최저도 없어요. 학생부 괜찮은 아이들은 예비번호 줘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서울대 스카이 안 되는 애들은 무조건 우리 대학에 일단 안착시키겠다는 그런 지원, 선발 전략이 좀 깔려 있는 건데, 이들 대학뿐만이 아니라 그런 대학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26페이지에 보면 정리가 좀 돼 있죠. 한번 보시겠어요? 27페이지에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 운영 지역 수도권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교과 있고 수능 최저 있고 뭐 수능 최저가 없는 데도 있고. 그죠? 27페이지 그다음에 31페이지 가면 또 이제 있죠. 학생부 교과 전형. 아, 이건 31페이지는 아니고요. 몇 페이지? 32페이지. 예. 2페이지, 3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다 이제 예시를 못 드니까 주요 대학 위주로 해서 제가 여기 앞에 이제 PPT 정리를 해 놨는데 나머지 대학들은 아까 요강도 받으셨지만 전체를 보시기 전에 대학별로 비교를 해 보시려면 여기 정리된 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수시 모집에서는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단계 서류 통과가, 물론 1단계 통과해야 면접 보지요, 라고 하지만 1단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인터뷰에서 붙지 못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면접을 할 수 있는 면접의 역량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면접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학교에서 면접 준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면접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가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논술은요, 아까 뭐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로만 뽑으려고 해요.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논술만 가지고 하느냐, 학생부가, 플러스 알파로 일괄 합산해서 가느냐, 아니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학생부가 이 없는 거는 논술로만 승부하잖아요. 그죠? 학생부가 5등급이라도 상관없고 7등급이라도 상관없고 심지어 9등급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논술로만 하니까. 그죠? 수능 최저 기준 반영을 안 해요. 논술로만 해요. 그런 경우는 뭐예요? 수능 최저 내가 뭐 수능 시험 공부 지금도 안 해도 상관없죠. 뭐만 하면 돼요? 논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은 전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논술로서 수능도 없이 내신도 없이 그냥 수능으로만 해결하겠다라고 마지막 남아있는 전형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근데 논술 전형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서 중요한 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두 개 합이 얼마, 네 개 합이 얼마, 그죠? 세 개 합이 얼마 이런 식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육모라든지 상반기 수능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략적으로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엄마 나 이런 정도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랑 지금 현재 합을 갖출 수 있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9월 모의평가 정도 치르고 나면 대략 합이 갖춰지면서 엄마 1등급 부족해
아빠 2등급 정도 부족해요. 그럼 2등급을 더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수학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되고요. 영어는 원래 70점, 제가 70점대 받아왔는데 이번에 68점 받았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영어도 2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영어 60점대 받고 있어요. 그럼 2등급 받으려면 80점대 몇 점을 올려야 돼요? 몇 문항을 맞춰야 되는데, 그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수능 최장의 기준을 보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판단해야 돼. 이게 수능 최장의 기준을 갖추면 허들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를 갖출 수 없는 구조라면 수능 최장의 기준을 뭐 이 허들 어떻든 간에 포기하고, 그죠? 포기하고 수능 최저 없이 가는 것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위험 부담을 두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논술을 잘하고 아무리 학생부가 우수하고 아무리 내신 성적이 괜찮아도 수능 최장력 기준에 미달되면 불합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가 준비해왔던 잘했던 거 잘하고 있는 거를 아낌없이 그냥 해서 수시 모집 6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능 최장의 기준이 발목을 낚아채면 안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수능 최장의 기준 보시면 있는 데들이 다 주요 대학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6개를 안배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걸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최장 기준 변화가 온데도 여기는 입문 자연을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주로 입문 계열들이 수능 최장 기준들이 조금 낮아진 대학들이 있더라 정도로 참고해서 보시고요. 예, 요거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료집에 127에서 141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다 볼 수는 없고요. 127에서 141이 아마 한 15개 대학 정도를 이제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해놓으면서 찾으셨어요? 네, 그 위에 보시면 수시 요약이라고 해서 제가 몇 줄로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특징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보시면 조금 아이러니한데 그래도 인지도 있는 대학들이나 주요 대학들은 대학의 요강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지난해 입시 변화들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해놓은 요강이 있고요. 수시모집 요강 말씀드린 거예요. 대학별로 발표한 게. 근데 또 어떤 대학들은 정리가 또 잘 안 돼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목표라는 대학이 있잖아요. 그 대학에 만약 보셔서 요강을 보셔서 그게 캐치가 안 되시면 반드시 입학처라든지 또 홈페이지 통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지난해 대비해서 뭐가 다른지를. 그죠? 그래야 입시 결과를 보고 그 입시 결과에 어느 정도 믿음, 신뢰를 가지고 지원을 하실 거잖아요. 달라졌는데, 인원, 아까 국민들 보셨잖아요. 인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인원 차이 많이 나는 걸, 좀 간과하시고, 그냥 컷에 맞춰서 넣었는데, 컷이 올라가 버렸어. 이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게 거의 다 수포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해당 요강을 통해서 지원하시기 전에 점검하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좋은 건 대학에다 확인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상담, 학교 상담이든, 다른,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상담이든, 또는 우리 구로구청에서 하는 상담 받으시면서 자료도 얻으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에다 한 번쯤은 꼭 그냥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학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소중한 고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잘 해주실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 서울대는요,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보면, 올해 전공 연계 교과목이 있으면 뭐 이런 예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지지만 대학에 가기 이전에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에서 다 정리가 됐어요. 특히 지금 고위 부모님들도 계시고 할 텐데요. 이게 고등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보기에 금년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뭐 수능에서 과학탐구의 투 과목을 보면 가산점을 주고 투 과목을 안 봐도 된다는데 투 과목을 40점만 높게 받아도 원 과목에 만점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거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45점인데 50점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아지는 뭐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건 금년도에 예측하지 못할 변수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만약 수시를 염두에 둔다면 이거 지금 나 그 과탐에서 말이야 하나밖에 생명과학만 준비했는데 한 과목은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면 생명과학 1하고 생명과학 뭐 2 아니면 지구과학 2를 봐서 그냥 절반만 그냥 때려서 맞추면 네 그죠 우연의 일치로 맞추는 찍어서 맞추면 평점수가 높아지고 등급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수능 응시 원서일 때 그 과목을 선택할 건지는 한 번쯤만 더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자. 그런 말씀을 당부로 드립니다.